주차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요. 그 아래엔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빠져든 개미를 잡아먹으려 기다리는 개미 귀신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먹잇감으로 덫을 놓는 개미지옥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있고, 자신의 여동생이 그 개미지옥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 같다는 송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좀 아파. 병원에 왔는데 80만 원만 보내줘, 40만 원만 보내, 언니 제발 부탁해,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정말 말짱해서 전화가 와요. 언니, 나 집에 가고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동생이 죽고 나서야 언니는 동생 유미 씨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작년 10월 경찰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빼어난 미모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결혼 생활을 했었다는 유미 씨. 결혼 생활을 5, 6년 정도? 그 정도 있다가 파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헤어지게 됐어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자주 연락은 못해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을 거란 믿었지만 동생 유미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노트는 경찰에서 받으신 거예요? 유미 씨가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 노트 곳곳에 송유미, 가지 말자, 반복해서 적힌 글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체 유미 씨는 어디를 가지 말자고 이토록 다짐했던 걸까? 우린 길고 긴 설득 끝에 이 미스터리를 풀 단서를 가지고 있을 만한 인물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미 씨와 함께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던 또 다른 피해자 정희영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을 잘 재워주는 그런 약인 줄 알았죠. 그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희도 중독이 될 줄 몰랐죠. 중독성이 없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투약받은 약제는 전신 마취제의 하나인 애터미 데이트였습니다. 속칭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로 소개된 장 원장의 병원이 희영 씨의 말에 따르면 애터미 데이트를 투약해주는 전문 병원으로 소문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잘한 건 없죠. 그런데 피해자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자신만 겪는 일인 줄 알았다는 여성들. 그들은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피해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 마음과 달리 몸은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살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약에 취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과 강간을 일삼고 저와 같은 처지로 내원했던 여성들 모두에게 같은 행각을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혐의점은 가해 원장의 성범죄 행위가 가장 핵심이었고 애터미 데이트라는 약물의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준 강간, 준 강제 추행,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 부실 기재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구속된 장 원장.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애터미 데이트 왜 투자하신 거예요? 피해자들 여러 명인데 죄송한 마음 안 드세요? 수많은 질문에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씨는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네. 그 변호인이 그냥 단순히 전부 인정 못한다. 이 전부라는 건 혐의로 드러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과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의사인 걸까? 그리고 그의 병원에서 있었던 진실은 뭘까? 숨진 유미 씨가 처음 이 문을 열었던 건 2016년 10월경.
그때는 보톡스, 리프팅, 필러 같은 일반 피부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을 다닌 지 6개월 정도 뒤에 문제의 애토미데이트 약물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 리프팅 피부 관련 시술을 받다가 장 원장이 저에게 저희 의원에서는 마취제로 프로포폴이 아닌 애토미데이트를 사용하는데 중독성이 없으며 마약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했고 처음 맞게 되었습니다. 그냥 잠을 자게 하는 프로포폴보다는 훨씬 저는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향정 이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향정도 아니고 프로포폴도 아니다. 제가 물어봐서 그때 안 거예요. 피해 여성들 모두 중독성이 없다는 말에 별 고민 없이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규제 대상이 된 프로포폴과 달리 실제로 애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의사인 장 원장의 처방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앰플 한 10개 정도 맞았어요. 애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 유도제로 제대로 된 사용법은 1앰플 10mg을 30초의 시간으로 1회 투여하기를 권고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수사 당시 희영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약 2년 4개월 동안 일주일에 6일, 하루 평균 10개 정도의 앰플을 투약받았고 유미 씨는 역시 2년간 거의 매일 많게는 20개까지 투약받았다고 합니다. 고통의 경우에는 지속 주입하지 않아요. 이거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부신 피질이라는 우리 장기 어떤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2020년 8월 24일 날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그 애토미데이트를 진정 내시경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내과 의사들도 한 번의 투여에도 근강직이 일어나면은 환자가 숨쉬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 문제가 있는 약품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막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막 일상생활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약속이 있는 것도 다 취소해버리고 거기 가서 그거 맞고 싶어서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 차례 끊으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하루라도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중독에 깊게 빠진 2년여간 하루 평균 주사값으로만 200에서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는 피해자들. 일주일에 보통 한 5번에서 6번. 정희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갈 때 300에서 500 쓰고 배 씨는 한 300, 송 씨도 한 300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에? 그 거의 뭐 출퇴근하든 정도의 빈도로 가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송 씨, 정 씨, 배 씨 같은 경우는 한 15억에서 한 20억? 아, 1인당. 네. 그다음에 연 씨 같은 경우가 한 10억 미만. 하지만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돈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점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띵똥 누르라고 하면 누르고 저는 무의식 상태로 계속 띵똥을 누르는 거죠. 놓고 계속 자는 거예요. 깼다가 잤다가 솔직히 중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끝나고 나면 약간 내가 여기다 돈 쓰고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했지? 장 원장의 병원에서 하루가 멀다고 투약받는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날 즈음 투약 간격도 못 참을 정도로 중독성이 심해졌을 때 장 원장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보통 추가 투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장 원장의 성폭행. 유미 씨도 추가 투약을 받던 과정에서 성폭행을 처음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든 그냥 그걸 다 주고라도 그 약을 맞고 싶을 정도로 이미 중독 상태에 있을 때 한 거잖아요. 그 중독 상태를 이용해서 성적 접촉을 했다고 하면 강간이 아니구나 판단하지 않죠.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애토미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에 대해 피해 여성들의 불면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였다고 주장했다는 장 원장. 수면 치료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잠을 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렇게 되면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지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환자를 재워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게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SBS는 장 원장의 애토미 데이트 투약 문제를 지난 2019년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자였던 이모 씨.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에서 전신마취 유도제 애토미 데이트를 10여 차례나 주사로 맞았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습니다. 100만 원 내고 10번을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은 평소 문을 닫아놔요. 공교롭게도 이때의 제보자 역시 장 원장의 환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원장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남는 애토미 데이트가 있을 텐데 환자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남는 걸 버리긴 아까우니 그 주사를 놔줘서 편하게 잠이 들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사실상 저희가 보도했던 이 의원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거나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애토미 데이트는 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사 재량으로 처방을 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당시 식약처에서도 장 원장이 병원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관들이 실사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담배방에 시술을 대기하는 환자처럼 대기한 적이 있어요. 식약처 조사관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실사에 대비하여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놓았다고 의원의 보관 중이었던 애토미네이트를 집으로 빼돌려 놓아서 다행히 걸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식약처 그때 왔다고 해서 차트 정리한다고 너는 자고 있으라고 한 번씩 이틀인가? 3일 동안 혼자 그 차트 정리하더라고요.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비급여로 처방되는 마약류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의사가 어떤 약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확인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로포폴과 닮은 약품이면서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애토미 데이트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대상 약품이 아닙니다. 애토미 데이트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허점을 장 원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반 의약품인데 의약품에 있어서 놔달라고 얘기하거나 노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수술 뒤에 두지 입장에서는 마취 전 단계에서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폴이라는 물질이고 하나는 애토미 데이트인데 하나는 마약류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전문 의약품이죠. 일반 전문 의약품. 마약류가 아닌 거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2019년 당시 애토미 데이트를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식약처의 입장은 유보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협회나 뭐 지통치의학과나 뭐 약사회,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다 같이 해서 계속 논의됐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의료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마약류 지정의 당위성은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특정 몇 명에 대한 게 아니고 사람 전체를 봤을 때 이러한 수준에서의 제품이 마약류로 지정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던 거고 우리는 알고 싶어집니다. 제2, 제3의 개미 지옥을 막으려면 약을 규제해야 하는 걸까? 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규제해야 하는 걸까? 실제로 그 예전에 한 병원에서 이렇게 수련이가 이게 유사 강간 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이 자격만 박탈을 하고 행사 처벌을 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현행 의료법에 보면 살인이나 강간을 하는 경우 이렇게 강력한 범죄나 성범죄의 경우도 실제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중앙윤리위원회 저희 징계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일탈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뭐 회원 자격 3년 정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위해를 가하는 정도로 이제 윤리의식이 와해된 분인데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실제적으로 이 이제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 면허적인 제한이 가해져야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네.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진료 외 행위 외에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윤리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문가 집단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독특한 영역입니다. 그거와 함께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사람이 같이 동반돼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정부나 의사단체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생의 마지막 날 전화에 언니는 하던 일도 그만뒀고 다음 날부터 동생 곁에서 지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필요했던 건 애터미 데이트가 아니라 진짜 의사였다고 믿습니다.